직장인 A씨는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종종 피가 보여 치질 수술을 했지만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은 결과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에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염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발성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지칭합니다. 크론병이란 식도, 위, 소장, 대장과 항문까지 소화관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란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하층의 염증이나 궤양에 생기는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혈변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졌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합니다. 크론병의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치료 등이며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은 혈변, 설사, 대변 절박증, 경련성 복통, 부종, 발열 등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은 진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며 감염성 장염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